얼마 전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면서 축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8년간 축구로 선교하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. 바로 월드헤브론 축구선교단이 그 주인공인데요. 사단법인 월드헤브론은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김재한과 서윤찬, 김승기 등 70년대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선수들이 주축이 된 로얄 축구단과 친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. 월드헤브론은 국내 내셔널리그 안산 할렐루야 축구단과 더불어 축구를 활용한 선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. 류영수 상임회장은 월드헤브론이 기독교 축구 선교를 28년간 이어올 수 있어 감사하다며 그동안 활동했던 회원들이 축구 선교를 통해 목회자와 선교사가 돼 선교의 반경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구TV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월드헤브론은 오는 8월 7일 첫 한중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며 더욱 폭넓은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